28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 세계, 그 중에서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에선 사람들이 연료 탱크를 채우기 위해 몇 마일의 줄을 서며 경찰과 시민들 간 충돌이 일어나고 방글라데시에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상점들이 오후 8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주 6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인도에서도 전력난으로 학교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저렴한 에너지원인 석탄의 사용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도 최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으로 인해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의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 소비도 당분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베트남 정부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송배전센터장은 기록적인 무더위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어컨과 선풍기와 같은 냉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주 평균보다 6.5기가와트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베트남의 대부분의 석탄 공급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50년에는 전력을 요하는 모든 기기들이 가동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베트남 당국은 과거 중단된 원전 개발 사업을 2030년까지 다시 복원하는 것만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당국은 원자력 부문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베트남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데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보답으로 베트남의 원전 기술을 전수해주길 바라고 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대신 기술 전수를 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결국 미사여구를 빼면 한국에게서 자릿세로 원전을 받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뻔뻔한 행보를 여러 번 봐온 한국은 이번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자릿세를 받으려는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석탄만으로도 베트남 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중국을 대신하려는 제2의 세계 공장을 꿈꾸면서 가뜩이나 부족했던 전력은 불안정 공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기를 쓰고 석탄화력발전 생산을 돌린 결과 현재 베트남의 대기질은 중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베트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은 물론 악취 등이 갈수록 늘자 베트남 정부는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등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따낸 수많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1992년 당시 빈민국이었던 베트남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국내 대기업 역시 그들의 도약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베트남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단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등 선진 노하우를 전수하며 베트남의 제조업을 진화시켰죠. 이렇게 베트남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많이 기여해준 덕분에 공업국가로 일어서면서 빈민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한국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도 베트남은 대놓고 러시아에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그룹인 페트로베트남 회장단은 가스프롬을 비롯한 러시아 에너지 공용과 사업 협력을 논의해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지도자 중에는 구소련 시절 모스크바 등에서 공무원 유학파 출신이 많은데요. 이 같은 점도 베트남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한국이 가장 힘들 때 일본에 붙었던 전적이 있으며 현재도 이렇게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교 방식을 보여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언짢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여기저기 미운털이 박힌 베트남은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한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역시 원전을 개발하려면 계획부터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언론들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지난 1960년대 미국 정부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았고 그런 만큼 다른 국가에게도 기술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국의 전력난이 자국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외 기업들 탓으로 떠넘기며 엄청난 비율의 한국 기업들이 있는 베트남에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게 공짜로 기술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공짜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요금과 심지어 부과세도 지불해가며 쓰는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당황스러운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닌데요. 베트남의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및 단전은 베트남의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 현지에 원활하지 못한 전력 공급의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언론들은 양국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아 가만히 있던 한국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베트남을 파트너로 인정해주며 그들을 이끌어주었지만 업계에서는 은혜가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측이 내민 손을 잡지 않는 건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 에너지는 베트남 전력공사와 25년에 걸친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이던 석탄화력 발전소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베트남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베트남은 크게 당황했고 당황은 곧 분노로 바뀌었는데요. 덩치가 커진 자신들을 한국이 무시했다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된 베트남은 언론과 정부가 합세해 여론을 조작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한국이 베트남에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려면 베트남에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앞서 나온 보도에서 한국 기업들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상 건설을 요청하는 방향으로도 고려 중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베트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실질적으로 일본밖에 없었지만 이미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일본에 손을 잡았을 때 배신의 대가로 그들은 일본에게 쓴 맛을 보았습니다. 2016년 일본 기업과 베트남은 손을 잡았지만 후쿠시마 사태 등 안정성 문제로 무산된 건데요. 그 뒤로 믿을 만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는데 상황이 꼬이자 베트남은 고위공직자까지 황급히 한국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 언론과 도녀토항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삼성, SK, LG, 롯데 같은 한국 대기업들은 제게 친구이자 형제다. 베트남과 한국은 닮은 점이 서로 많아 만날 때마다 형제 같고 친구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지켜낸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특출한 귀감을 보여 베트남이 가장 선호하는 협력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무시한 채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의리를 중시하고 쉽게 등 돌리지 않는 한국까지 베트남에 등을 돌렸다는 소식에 외국계 기업들의 철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든 매장이 있는 스타벅스가 베트남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실제로 27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호안기엠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은 이달 31일 끝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스타벅스는 베트남에서 지난해 매장 두 곳에 영업을 중단했는데 올해에도 영업 종료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베트남 네티즌들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잘된 일이라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타벅스보다 베트남산 커피가 더 맛있다며 기세등등했지만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은 국민의 대다수가 스타벅스 커피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베트남은 자국의 경제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대성을 거둔 스타벅스가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것이 그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황당한 정책으로 사업 철수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들이 글로벌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